자, 이제 전지우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요동치고 있는 심장을 어떻게 차분히 가라앉히고 경기에 임할지가 좀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이게 깔끔하게 들어간다면 그 긴장감 좀 풀릴 수 있거든요. 일단 진행은 좀 좋아 보이는데요. 네, 앞돌리기. 역시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나는군요. 그리고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회전으로 이제 가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 나는 회전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진을 찍어본다던가 미세하게 쳐다보면 약간 반팁 정도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그것을 잡아내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겠습니다. 네. 일단 초구 배치를 전지우 선수가 공략하지 못했고, 이제 히다 선수의 1이닝 공격입니다. 자, 흰 공에 막히지 않았고요. 힘이 조금 모자라네요. 네, 모자랐습니다. 양 선수 모두 1이닝은 공타로 시작합니다. 무난하게 회전을 주고 원뱅크 넣어치기로는 좀 각도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회전을 절제를 하면서 집어넣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조금 힘이 부족하면서 득점은 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살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쉽죠. 네. 이제 이어서 전지우 선수의 공격 뱅크샷으로 노려봅니다. 조금 또 길게 가는 모습인데요. 전지우 선수 자세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팀 리그에 들어가면서 많은 선배님들과 이제 고수님들한테 레슨을 받고 있잖아요. 수업을 예.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세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모로 지금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팀리그에서 활동하면서 좀 많이 배우고 좀 그렇죠. 경험을 쌓겠죠. 옆돌리기. 자, 오늘의 첫 득점은 히다 선수가 올렸습니다. 확실히 안정감은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확실히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히다오리에 선수니까 그렇죠. 별로 긴장돼 보이지가 않아요, 표정이. 세계 무대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활약을 해왔었고 네. 또 부상도 뛰어넘었었고. 자, 연속 득점으로 갈수 있을지 빠집니다. 한점 올리고 돌아가는 히다 선수입니다. 조금은 쉽지 않은 공이 샀는데요. 자, 파란 공 횡단을 치나요? 자, 볼까요? 네. 그런데 키스 막혔습니다. 내공의 기울기값과 앞공이 단코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비슷할 경우에는 만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도 취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전지우 선수 오늘 뭐 뱅킹을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 3연속 공타. 일단 첫 득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3, 4, 8이라는 초구 배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합이 좀 꼬일 수 있어요. 예. 얇게. 네, 됐죠. 반면 히다오리 선수는 깔끔하게 득점을 해내는데요. 앞공의 섬세한 컨트롤을 보여줬죠.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공이 짧게 빠질 수도 있었는데 앞공을 가벼운 터치로 뽑아내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이닝도 득점 올리고 있는 히다 선수. 원뱅크 걸어치기 가는데요. 네. 자, 도망가겠다는 거죠. 자, 들어가면 두 점. 그대로 득점입니다. 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조금은 탄력 있게 칠 수도 있거든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당연히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부드럽게 해결을 하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득점과 함께 뱅크샷 성공시키면서 점수를 벌리고 있는 히다 선수입니다. 눈빛 좋아요. 자, 앞돌리기 포쿠션 길게 들어가죠.
네, 이번 공도 득점. 4득점 제 올리고 있고요. 지금 같은 공 모양에서 뒤돌리기를 선택을 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네. 자, 그 이유는 조금 더 탄력 있게, 활력 있게 치려고 하는 경우인데 앞돌리기를 선택한 선수들은 본인의 기본기에 자신이 그렇죠. 있다는 겁니다. 네. 확실히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는 히다 선수. 5연속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걸 뒤돌리기를 깔끔하게 들어가나요? 네. 키스도 빠지고요. 자, 이 공이 득점입니다. 아, 하이로 5점 갑니다. 자, 장타 올리고 있는 히다 선수입니다. 아, 지금 공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키스를 가까스로 빼는 것까지 전부 다 계산에 들어가 있던 거였었거든요. 네.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굉장히 절묘했습니다. 여기서 아, 잘 빠지면서 좋아요. 네. 자, 뒤돌리기 경쾌하게 들어가겠죠. 자, 뒤돌리기. 와, 무난하게 득점을 하고요. 놓치지 않습니다. 아, 벌써 7대 0인데요. 네. 순식간에 지금 점수가 7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모양에서부터 스트로크 끝났을 때의 큐 끝에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이 모든 공을 구사해내고 있습니다. 예. 아, 뒤돌리기 대회전 짧게 들어가겠죠. 자, 대회전 돌아서 좋고요. 오, 득점. 이번 공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히다우레 선수는 다소 좀 배팅이 모자란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거든요. 네. 아무래도 제 실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팅의 그런 힘이라든지 폭발력과 히다우레 선수 기본기를 비교하면 그쵸. 당연히 기본기가 더 좋은 선수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팅이 떨어지지는 아, 않고 있어요. 네, 저는 배팅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제가 잘못했네요. 아, 사과드립니다. 네. 자, 이번 옆돌리기. 아, 또 득점이에요. 8연속, 아, 8연속 득점. 득점. 이번 대회 본인의 하이런 7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옆돌리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아차 잘못하면 너무 짧게 돌아나간다던가 그게 불안해서 조금 더 큐를 깊게 집어넣으면 코너로 들어갈 수 있는 공이었었는데 네. 전혀 개의치 않고 깔끔하게 맞춰냈습니다. 아, 전지효 선수는 지금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째려보고 있죠. 한 번만 와라, 나도 할 수 있다. 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아주 좋죠. 자, 여기서 이다 선수 타임아웃 사용했습니다. 아, 끝내고 싶을 거예요. 자, 지금 마땅히 돌아갈 곳들은 없어 보이는데 파란 공 앞돌리기가 지금 있거든요. 네. 네, 파란 공 앞돌리기 짧게를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 하얀 공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파란 공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제 견제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얀 공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네. 조금 짧고 키스 났지만 역시 다음 공은 좋게 남겨주지 않죠. 본인이 득점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수비까지 고려했던 히다 선수였습니다. 9대 0의 상황에서도 저렇게까지 운영을 한다는 건 역시 베테랑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좀 오래 앉아 있던 전주 선수가 이제 다시 큐를 잡았고요. 그렇죠. 스트로크 몇 번 하고 들어가야죠. 네. 장장 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 가고요. 키스 조심해야 됩니다. 아, 키스 잘 뺐네요. 장장 단 더블 쿠션. 아, 이게 안 들어가는군요. 지금 모든 상황들을 훌륭하게 쳐냈지만 네. 아, 내 공이 다소 생각보다는 밀리면서 앞쪽으로 관성에 의해 살짝 밀리는 모양 때문에 아, 정말 아쉽게 빠지고 말았네요. 아, 정말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살짝 벗어났습니다. 역회전을 살짝 혹은 조금 더 탄력을 줬으면 득점이 됐을 것 같은데 살짝 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려운 리버스 받았는데요.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조금 꺾였어요. 네. 이거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9점 차의 리드. 이번 1세트 출발이 굉장히 산뜻한 히다오리에 선수입니다. 방금 전에 리버스가 어땠는지 계산을 하는 모습이네요. 다음 리버스가 떴을 때는 득점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전지우 선수도 옆돌리기 대회전 받았고요. 키스 타이밍 한번 도망가야죠. 여기서 잘 뺐고요.
자, 힘이 전달이 되겠죠. 이번 공 득점. 오늘 32강전 첫 득점을 올리는 전지우 선수입니다. 방금 전에 키스가 날 수 있는 저 순간, 저 순간을 잘 잡아내면서 득점을 만들었네요. 조금 이 시작 때는 좀 상기된 표정, 긴장된 얼굴이었는데 이 득점이 나오면 좀 어떻게 바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속 득점으로 이어가고요. 사실 이번 대회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컨디션이 더 좋은 쪽은 전지우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휘다우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 경기를 조금은 그래도 좋게 말하면 무난하다라고 네. 하고 올라왔었고 전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점까지도 좋았고요. 자, 파란 공 뒤돌리기 들어가고요. 아, 넣어서 들어가네요. 자, 두 점을 한 번에 이거를 아, 성공시킵니다. 아, 여기서 넣어치기 선택하는 전지우 선수. 그 선택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 선택도 좋았고요. 선택 후에 들어가는 스트로크도 훌륭했고요. 네. 아, 모든 게 완벽하다고 보여지는 2점짜리 득점이었습니다. 4이닝 공타를 끊어내는 마수거리 득점 이후에 지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좋아요. 오, 지금 매섭게 추격하고 있어요. 아, 역시 상승세. 자, 쉽게 무너지지 않죠? 네. 장타 올리고 있는 전지우 선수. 슈퍼 루키의 모습을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무난하게 섰어요. 아차 잘못해서 키스만 내지 않는다면. 네. 득점은 쉬워 보이는데. 자, 이 공이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어려운 거 잘 해결해 나가던 전지우 선수였는데 이건 아쉽네요. 네, 지금 저 상황에서 뒤돌리기 5 쿠션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앞공의 두께를 조금 더 썼어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얇게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 우려가 길게 빠지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한번 끄덕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도 잘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히다우리의 선수의 5이닝 공격입니다. 회전을 주면서 조금은 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빠져나갔죠. 네.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3이닝에 8득점 올린 이후에 4이닝, 5이닝 공타로 물러나는 히다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전지우 선수 옆돌리기. 다시 한번 공 무난하게 받았고요. 네. 옆돌리기 5 쿠션으로 맞아 나가면서 다음 공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득점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다음 포지션 플레이까지 생각을 했던 옆돌리기였고요. 아,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는 1세트가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네. 정말 매섭게 추격하고 있는 전지우 선수입니다. 자, 옆돌리기 회전을 억제를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너무 억제해서 짧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게 그렇죠. 최철웅 형 말씀대로네요. 네, 저 상황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제 길게 빠지는 거는 워낙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거든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회전을 조절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짧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조금은 아쉬운데요. 네. 좀 짧게 빠졌습니다. 이어서 히다우리의 선수. 자, 장장 단으로 전해지는 홈단으로 들어가죠. 키스 있고요. 키스 뺐지만 살짝 넘어가네요. 예. 하면서 공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 8연속 득점 3이닝을 올렸을 때만 해도 히다 선수가 1세트 좀 무난하게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매섭게 따라오면은 쫓기는 듯한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스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아하. 자, 날카롭게 들어가죠. 네. 아하. 기스에 막혔습니다. 조금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내공이 파란 공이 진행되기 전에 돌아서 나오는 모양이었어야 되는데 아 조금은 너무 부드러웠어요. 예. 스코어는 9대 6 석점 차. 뒤돌리기 내공이 길게 진행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꺾어주는 배팅이 필요하고요. 네. 자 이번 공. 아 이게 빠지네요. 벗어납니다.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히다 선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히다 선수가 좀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전주 선수 입장에선 기회거든요. 기회죠.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세우기 들어가고요. 단장 단 하지만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다니는 길게 세워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득점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 저 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수를 함께 겸하는 공 중에 하나죠. 아니나 다를까 공 두 개를 멀리 배치를 했죠. 프로들도 세워치긴 진짜 까다롭잖아요. 까다롭죠. 예. 이렇게 늘 치는 같은 테이블에서는 그래도 훈련이 되어 있으면 까다롭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늘 새로운 환경에서 치게 되면 공의 변화가 심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공입니다. 예. 아 이거를 원뱅크 걸어치기를 시도를 했었네요. 하지만 조금 빗맞으면서 지금 다섯 이닝 연속 공타 나오고 있는 히다 오리의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치고 나서 득점이 안 되면 그걸 계속 복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테이블 상황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선수들 사이에서는 많아요. 예. 지금 내가 치던 것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죠. 자 이번 전주 선수의 공격도 벗어났고요. 옆돌리기 대회전을 시도를 했었는데 조금 네. 약간 넘치는 힘으로 아, 너무 많이 꺾이고 말았어요. 이제 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스트로크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스트로크가 장착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전지우 선수에게는 다행인 게 계속 공이 어렵게 남겨지네요. 또 원뱅크 걸어치기를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 않은, 예. 난이도가 최상에 위치한 공. 아, 투뱅크로 가네요. 어, 들어가면? 아하. 들어가면 첫 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히다 선수였습니다만 벗어났습니다. 아, 속도 회전 다 좋아하는데 첫 번째 공이 조금은 얇게 맞으면서 아쉽게 빠지고 마네요. 네. 아, 멋진 공 아쉽습니다. 조금씩 어려운 공 계속 나오고 있는 히다 선수고요. 이번에 전지우 선수. 다시 한번 옆돌리기 대전 네. 들어갔고요. 자, 이게 힘이 되나요? 아,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게 아, 오. 오, 전달이 됐습니다. 득점. 확실히 지금 공은 전지우 선수 스트로크의 승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큐가 그립까지 들어갈 것처럼 많이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자, 그거 덕분에 공의 구질이 좋아서 끝까지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그 속도로 봤을 때는 좀 힘이 모자랄 그쵸. 것 같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살아서 계속 갔습니다. 접촉 시간이 길수록 내공의 구름은 더 오래 전달되게 마련이죠. 네, 그리고 이번 공도 득점. 어려운 공, 장장 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 깨끗하게 해결했네요. 네.
연속 득점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는 한 점 차입니다. 9대 0에서 시작된 경기가 이제는 한 점 차. 아, 히다오리 선수 생각이 많아지겠는데요. 네.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가고 있고요. 자, 방향이 이건 본인 스스로 좀 크게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쉽죠. 네. 지금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공이었었는데 너무 그러니까요. 아쉽게 됐습니다. 자, 이제 스코어 한 점 차 상황에서 히다 선수의 열 번째 이닝. 조금은 까다로운 공을 받았어요. 뒤돌리기를 끌어서 갈 수도 있고요. 뒤돌기 끌어서 가죠. 네. 아, 빠지네요. 3이닝에 8연속 득점 이후로 4이닝부터 지금 10이닝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히다 선수입니다. 아, 공타 이닝이 상당히 길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전지우 선수는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했고요. 아, 멋진 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쿠션 먼저 맞춰서 되돌아오기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원뱅크 되돌아오기 파란 공에 오른쪽을 맞추면서 다소 두껍네요. 예. 들어가면 역전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두껍게 맞았습니다. 긴장된 표정이 그래도 많이 사그라든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 시작될 때 표정과 지금 표정을 비교하면 확실히 그렇죠? 좀 다르죠? 그때는 막 심장이 나댈 것 같았었으니까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길게 빗겨서 살짝 꺾어서 가는 공인데요. 이 공이 아, 또 회전이 오.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좀 고전하고 있는 히다 선수입니다. 지금 히다 선수의 생각보다는 마지막 단쿠션에서 회전이 조금 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뒤돌리기 끌어치기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세 번째 쿠션까지 득점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살짝 짧게 빠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걸 빨리 잡아내야죠. 다시 한번 장장 단홀이 이어지는 더블 쿠션 들어가고요. 역시 키스 위험하고요. 크게 빗나가네요. 네. 이번엔 좀 오차 범위가 컸습니다. 일단은 저 앞공이 뒷공을 치는 충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두께를 설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두께를 너무 두껍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크게 미스가 나고 말았네요. 아, 히다 선수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요. 이번엔 득점하네요. 네, 마침내 아, 오랜 공타 끊어내면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겨울은 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10점 고지에 먼저 올랐고요. 이제 첫 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공 배치는 좋거든요. 근데 남의 손에 걸려 있죠. 지금 그렇죠. 왼손에 걸려서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간은 자꾸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가 불편합니다. 주손이 아니에요. 그래도 충분히 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이 공이 들어갑니다. 득점. 아, 결과적으로는 히다 선수가 첫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렵네요. 네. 쉽게 가지 않을까 해서 첫 세트가 이렇게 힘들게 마무리가 되면서 히다우리의 첫 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히다 선수의 그 3이닝 폭발력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전지우 선수의 뒷심도 아 정말 존재감이 대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히다 선수가 1세트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세트가 더욱 기대가 되는 첫 세트를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1세트 스코어는 11대 8로 히다 오리에 선수가 먼저 웃었습니다.